세계 각지에 존재하는 괴물들이 비밀리로 연구되고 있는 이곳은 SCP재단의 비밀시설입니다. 어느 날 재단 연구원의 실수로 괴물들이 탈출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시설에 있던 연구원과 대원들은 괴물들에게 학살당합니다. 혼란 속에서 나만이 운 좋게 살아남았는데. 나는 1구역 커뮤터실에 숨어 운 좋게 살아남았습니다. 시설을 탈출하기 위해선 3구역에 있는 엘리베이터밖에 없었죠. 2구역으로 가는 문이 잠겨 있었는데, 창고에 있는 USB를 찾아 컴퓨터에 연결해야만 2구역 출입구를 개통할 수 있었습니다. 창고에는 SCP-049 역병의사와 역병의사에 의해 좀비가 된 연구원이 있었죠. 그들의 접촉을 피해 USB를 찾은 나는 곧바로 컴퓨터실로 달려갔지만, 도우맨을 피해 컴퓨터실에 도착했고 USB를 연결해 이구역의 잠금을 해제시킵니다. 3구역으로 가기 위해선 비닐번호가 적힌 쪽지를 찾아야 했는데, 보호맨과 동료들의 시체를 피해가며 비닐번호 쪽지를 하나씩 찾아냅니다. 역병의사와 좀비가 2구역까지 쫓아왔고, 힘겹게 모든 비닐번호 쪽지를 찾아냈고 컴퓨터실로 돌아가 3구역 출입구를 개통합니다. 3구역에 들어온 난 곧장 엘리베이터로 갔지만 엘리베이터는 꺼져 있었고, 재가동시키기 위해선 기름통을 구해 세 개의 발전기를 켜야만 했죠. 첫 번째 발전기를 켜고 복도로 나가는데,
모든 발전기를 켠 나는 엘리베이터로 갔지만 작동시키기 위해선 카드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죠. Guys, we got another one. 카드키가 있는 특별관리구역으로 가기 위해 왔던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특별관리구역 안에는 부끄럼쟁이가 있었죠. 다행히 얼굴은 마주치지 않았지만 카드키를 가져오기 위해선 다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얼굴이 마주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들어간 나는 카드키를 발견했고 부끄럼쟁이를 피해 곧장 엘리베이터가 있는 상구역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침내 엘리베이터에 도착했고 탈출에 성공하죠.